백 걸어치기. 자, 잘 걸렸죠. 이번엔 뱅크샷이 잘 됐네요. 들어옵니다. 네. 첫 뱅크샷 성공하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출발이 아주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지금 강지은 선수가 무난히 이기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대세였습니다만 경기 초반 분위기를 보면 김민영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찬스가 왔어요. 김민영 선수 원뱅크 넣어치기. 넣기만 하면 뱅크 샷. 오, 위험했습니다. 네. 거의 빠질 곳이 없는. 네. 하지만 이제 부드럽게 쳐야 되겠죠. 잘 처리를 했습니다. 이 뱅크 샷이 들어가면서 10점. 세트 포인트만 남겨놓은 김민영 선수인데요. 뱅크 샷 3개 중에 2개가 들어가면서 10점. 마지막 공도 뱅크 샷으로 갑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자세가 좀 좋지 못합니다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듯한 그런 포지션이죠. 타격 추구. 자, 좋아요. 정확합니다. 네. 마무리 11대 5. 오, 이 뚜껑 열어보니까 네, 김민영 선수 대단하네요. 6이닝 만에 뱅크샷 3번이 들어갔어요. 네. 자, 강지은 선수 무난한 낙승을 예상했습니다만 힘겨운 상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네. 걸어치기 마무리. 득점이 된 경우가 뭐 럭키샷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아주 깔끔한 샷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영 선 대회전으로 갔죠. 자, 키스 빠졌고 진행 좋습니다. 다가갑니다. 코너 쪽. 오랜만에 득점 연결했습니다. 이 세트 들어와서는 단발 공격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일단 1득점 하면서 연속 득점에 도전하겠습니다. 자, 좁은 각도로 원투에서 짧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네. 자, 짧게 만들었어요. 오, 방향 좋습니다. 이 공이 들어갑니다. 오, 대단합니다. 자. 타격으로 간결하게 처리를 네. 했는데 이게 가능하네요. 자, 야, 강진 선수가 지금 뭐 바라보고 있는데 자, 완투에서 아주 잘 매겨서 쳤네요. 네, 아래쪽까지 퍼쿠션 잘 쳤습니다. 네. 2세트 처음으로 연속 득점 성공하고 있는 김민영 선수 5대3으로 앞서갑니다. 빨간 공 놀이죠. 앞돌리기로 단쿠션 바로 갑니다. 좋아요. 네. 3점. 이번 이닝에서 조금씩 폭발하고 있는 김민영 선수네요. 자, 옆돌리기 이용해서 대회전입니다. 완전 시판하고 옷 색깔이 똑같아서요. 네. 신발도 똑같았네요. 자, 돌아옵니다. 좋죠. 네. 이것도 득점하네요. 4점째 7대3으로 앞서갑니다. 완벽하게 키스가 빠지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추가 득점. 다시 한번 대회전으로 가나요? 초조하게 쳐다보고 있는 강지은 선수입니다. 2점짜리로 가네요. 투뱅크. 투뱅크 샷! 자, 이공까지 들어갑니다. 네. 와,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영 선수의 이번 이닝. 자, 9점. 본인도 지금 긴장되는지 자, 뭐 지금 숨을 좀 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역회전으로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아, 이 공은 참 멋졌네요. 휘청합니다. 네? 강지은 선수. 상대는 9점에 올라와 있어요. 이제 2점 남았습니다. 자, 옆돌리기죠. 자, 2-3가 왼쪽 상단 코너 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많아요. 돌려놨어요.
어, 정확합니다. 네, 어, 넘치는 줄 알았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 매치포인트예요. 네. 10대 3을 만들었습니다. 자, 당황한 눈빛을 보여주고 있는 강지은 선수입니다. 자, 이게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보면 득점 성공률이 강지은 선수가 44%고 어, 지금 김민영 선수가 37.5%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도 불구하고 자, 마지막 공 역회전으로 들어갑니다. 네. 성공! 11대 3, 2세트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김민영 선수 1승을 자, 거둡니다. 8점을 마무리를 해내네요. 예. 자, 지금 김민영 선수가 득점 성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장타율을 보면 오히려 강지은 선수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민영 선수가 득점 성공하는 률은 좀 작더라도 네. 5점 이상 치는 장타는 강지은 선수보다 많이 쳤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